그러니까 지금 뭐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맡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제 국제관계 자체가 다극화 시대로 접어들고 이같이 수출입에 의존하는 국가로서는 큰 타격이 올 수 있는데요.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가 아주 어렵고, 근데 양쪽 진영 모두 다 그런 중요한 문제를 외면하고 권력 다툼만 벌이고 있는 거죠.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는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한 집단이 됐고, 사실 민주당 분들을 만나봐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 아주 강경파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당을 위해서라도 개인의 어떤 저 책임 문제하고는 이거 별개로 가야 된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정면 돌파를 하는 거죠. 만약에 돌파가 되면 좋고 안 되면 타력에 의해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 사법 리스크가 날아가게 하고, 그리고 이거는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여당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날 게 없다 이러면서 이제 다음번 총선 대선까지를 내다보는 것 같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잘 못했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된 거 아닙니까? 계속 그거를 공격함으로써 또 이 점수를 따서 지지율을 올리고 이 정권 재창출을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 추석 때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정말로 정치에 대해서 화들이 나 계시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지금 중요하다고 뉴스가 되고 있는 뭐 이준석 문제라든가 무슨 뭐 김건희 특검법이라든가 혹은 뭐 이재명 지사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문제는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그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먹고 살기 힘든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니까 저는 한국 정치가 대단히 큰 위기를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준석이라 사태라든가 또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들었는데 그걸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되어 온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안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국정의 초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로 검찰총장을 그만두신 지 얼마 안 된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기에 직접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하면 국가 역량의 상당 부분이 여기에 집중되거든요. 근데 이걸 틀린 것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를 향한 건데 우리 앞에 지금 미래를 향한 많은 과제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00일 넘어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번 정부가 어떤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명확하게 국민들 앞에 지금 제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여당의 지도부가 저 비상대책위원회나 이런 그 최고위원회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주로 야당에 대한 공격 뭐 이런 거는 있는데 뭘 하겠다는 게 안 보이는 거죠. 예, 그건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예. 뭐, 국정 목표라고 하는 뭐,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자자는 국민, 이런데. 아니, 뭐, 국정 목표라는 것은. 좀 이렇게 좀 슬로건적인 그런 의미가 거는 있죠, 있지만, 이게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하신 지가 오래 안 된 분이고, 국민의힘하고 같이 하신 지도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신 거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앞으로 5년 동안 뭘 할지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정부를 맡은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강점이 많고 뛰어난 분이지만 혼자 개인이 그걸 다 펼쳐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동안 생각했는데 앞으로 우리는 5년 동안 이걸 한다.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그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계속 목표를 내놓을 건지 이걸 보고 있으면 안심이 되는 건데 그게 없는 거죠. 과연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어떤 개개인이 뛰어난 경세가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룹이나 이런 데서 국가적 과제를 계속 생산해낸다거나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들어서서 보면은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틀린 말씀 없어요. 근데 이제
공기업이 그동안 많이 낭비가 심하고 예. 경영 효율이 낮아서 문제가 많으니까 이걸 개선해야 된다. 예.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어디서 어떤 식으로 생산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게 안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예, 예. 불안한 겁니다. 과연 다음번에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선진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체제가 갖춰진 나라고 관료층도 대단히 발달해 있는데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리더십을 구성하는 이 조직이고 여기서 방향을 제시하면 아이디어가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잘 안 보이니까 예, 공무원들이 예. 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